이번에 개발한 신메뉴 수프림 드 블레 어떠십니까? 우리 1호점 반응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내년엔 전국 체인점에 주력 상품으로 내놔보시는 거 어떠실까? 내년이요? 내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. 예? 왜 그러세요? 소화제 좀 사와. 예. 있어서 왔습니다. 혹시 아까 한 얘기 못 믿겠다면 다른 곳에서 검사 받아보세요. 왜! 왜 하필 내가 그런 병을 걸린 겁니까? 예? 나 머리도 많이 안 쓰거든요? 근데 왜 하필 내가 뭘 잘못했다고!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에게 항상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.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더 큰 시간 낭비다. 남은 시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고민하라. 시간은 항상 유한합니다. 모든 사람들에게요. 개소리 마셔.